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3년 수사를 많이 동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네.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에 체포가 된 사건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데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 네,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게도 만들고 뭐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스폭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의를 보여줬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강호순의 범죄를 보면 피해자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분들 이제 현금으로 결제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실종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 외진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급 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변으로 호의동승을 유도하는 이런 네. 패턴을 보이죠. 네,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 30분씩 쭉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래서 되게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기에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4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 형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걸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아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죠. 진술이 바뀌어서 네, 네,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갔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것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그거를 딱 지나가는 걸 수사관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리네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네네.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아,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근데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실 이제 캐나다나 북미 대륙 범죄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자를 묘사하는 데 좀 괴리가 있는 지점이 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코패스라는 그 상에 가장 맞는 한국의 범죄자가 강호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심이 좋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이제 피상적인 매력이 있는 건데 사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사회 부적응자에 가깝고 강호순 같은 경우가 언변이 굉장히 유창해서 곤란한 질문이 오면 그걸 잘 피해가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 본인이 끝까지 이제 통제권을 쥐려고 하고 그 강호순은 굉장한 그 성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강호순은 결혼을 네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기준에서 그런 이성적인 관계라든지 결혼이나 동거를 여러 번 한 사실 뭐 유영철, 정남규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강호순만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과 뛰어난 언변과 그런 걸 이용한 또 범죄를 저지르죠. 네. 저는 강호순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그 면담 중에 했던 말이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미안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굉장히 얕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런 특성들이 그 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범죄를 왜 저지르는 이런 게 아니고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네, 기싸움. 느껴지네요. 응.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를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밝혀졌잖아요. 이때 왜 그랬냐면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환경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기호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수는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근데 강호수 같은 경우 가장 두려운 거는 여죄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강호순의 사건들은 강호순 주거지 반경 17km 이내에 다 분포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알려진 강호순의 첫 범행은 여기 강원도 정선에서 네. 출근길에 공무원, 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강호순의 범행으로 나중에 밝혀진 네. 거죠. 이게 수원이나 그 안양군포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완전 떨어진 강원도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죄를 캐려고 하면 강호수는 증거 갖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여서 여죄가 얼마나 더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물들도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걸 했을까?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네.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쇄살인을 왜 저지르냐 아까 심의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은폐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춘재의 진술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해요. 그냥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 어제 내가 누구랑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쇄살인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저희가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그냥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